일제의 심장을 겨누다. 여자 안중근, 조국의 운명을 건 암살. 男女士的这种欲举，确实令中尉震惊啊！一个一个女士啊，一个一个一个很羸弱的妇女。 일제의 심장을 서늘하게 한 여자 폭탄범. 그녀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하와이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Fo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여인들. 그 숨겨진 진실을 공개한다. 지금껏 적극적인 무력 투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무장 독립 투쟁은 남성 독립 운동가들의 전유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넷째 손가락에 마디가 잘려 있는 손, 바로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인데요. 손가락을 잘라 대한 독립이라는 네 글자를 쓰며 독립 운동에의 헌신을 다짐한 안중근 의사는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해 일제의 침략 정책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 안중근으로 불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원한다. 넷째 손가락 두 마디를 잘라 쓴 이 혈서로 독립의 정당성과 염원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남자연. 50이 넘은 나이에 조선 총독을, 60이 넘은 나이에 주 만주국 일본 전권 대사 암살에 나섰던 그녀의 흔적을 추적해봤습니다. 1933년 2월 27일 중국 하얼빈. 일제경찰의 맹렬한 추격에 한 사람이 붙잡혔다. 그리고 그의 품에서 떨어진 권총 한 자루. 이름 남자현. 놀랍게도 60이 넘은 여인이었다. 중국 헤이룬강성의 중심도시 하얼빈. 등베이 지방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한 이곳은 중국에서 열 번째로 큰 도시다. 이런 하얼빈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낯익은 이름이 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안중근 의사를 기리기 위해 하얼빈역에 마련된 이 기념관엔 그의 독립운동 행적은 물론 동상과 손도장, 유필 등 각종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안중근意识纪念馆就是为了让大家都知道了解安重根义举的事情。 1909년 이곳 하얼빈역에서 초대 조선 통감이자 국권 침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그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항일 투사다. 일제 강점기 당시 하얼빈은 러시아와도 접해 있는 요지였을 뿐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와 활동이 가능한 개방된 도시였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던 만주 지역 항일 독립 투쟁의 거점이었다. 当时我们中国的东北跟这个朝鲜一样，也是沦为了这个日本的殖民地啊。那么这个中朝两国啊，人民，包括中华两国的妇女，也都和男子一样啊，投笔从戎，走上了战场啊，走上了这个抗日的最前线啊。男女士在这方面做得非常卓著。 총을 들어 일제의 항관 남자연의 활약상은 각종 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됐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투쟁하는 그녀를 사람들은 여걸이라 칭했다. 여자 안중근으로 불린 독립투사 남자연.
그녀는 어떻게 주걱 대신 총을 들게 된 것일까? 독립투사들의 어리석어 있는 하얼빈. 옌벤에서 중국인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남자연의 증손자 김종식 교수는 증조할머니의 흔적을 찾아 하얼빈에 도착했다. 80여 년 전 이 거리에서 증조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냈을까? 그런데 그의 손에는 작은 책자가 하나 들려 있었다. 집안 대대로 전해오는 아주 귀한 것이라고 했다. 조부이신 할아버님이 생전에 남자연 여사의 일생에 대해서 작성해 두신 기록입니다. 김종식 교수는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에 의지해 증조할머니인 남자연의 행적을 더듬어 보기로 했다. 그렇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하얼빈 시내에 자리 잡은 한 호텔. 하얼빈 최초의 호텔로 알려진 이 호텔이 들어선 것은 1906년. 건물만 약간 바뀌었을 뿐 이름도 위치도 남자연이 항일 독립투쟁에 앞장섰던 1930년대 그대로다. 이 호텔은 대체 독립투사 남자연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영국의 린텐경을 단장으로 해서 일본의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침략에 대해서 국제연맹을 대표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린텐경이 머물던 호텔입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 동베이 지방을 침략한 일제는 다음 해인 1932년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를 세운다. 이에 국제연맹에서는 현지 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는데 이들이 바로 리턴 조사단이다. 소식을 들은 남자애는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왼쪽 넷째 손가락의 두 마디를 단칼에 자른 남자야. 그녀는 다섯 글자를 써내려간다. 조선의 독립을 원한다. 그리고는 잘린 손가락을 혈서와 함께 싸서 국제연맹 조사단의 대표인 리턴 경에게 보낸다. 일제의 만행과 독립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이 거사는 남자연의 아들이 남긴 기록에도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일제의 삼엄한 경계로 인해 이 혈서는 결국 전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여성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할머니께서 현장에 투쟁에 앞장서서 이렇게 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다는 측면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독립군으로 나서는데 그리고 수많은 젊은 여성들에게도 항일 투쟁에 참여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유학자 집안의 며느리였던 남자현. 결혼 5년 만에 의병이었던 남편이 전사하고 유복자 아들을 키우던 그녀는 1919년 중국 망명을 결심한다. 경북 영양을 떠나 그녀가 향한 곳은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무장항일 투쟁단체인 설어군정서의 본거지. 3.1운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길에 들어선 이때 남자연의 나이는 만으로 47. 이곳에서 그녀는 무장항일 투쟁가로 변모한다. 설어군정서에서 국내 진공 작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국내 진공을 해서 뭔가 일본 조선 총독을 처단하는 것이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연 여사는 1925년에 그 당시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무장 독립운동가인 채찬 등과 함께 국내로 진입을 해서 사이토 총독을 처단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경성으로 잠입한 남자연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조선 총독 암살. 당시 기만적인 문화정치로 민족 분열 계략을 펼친 사이토 총독을 처단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그 동지 중에 한 사람이 그만 발각이 돼가지고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만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등을 격살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졌다는 거, 그리고 이 남자윤 선생의 지도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 그로부터 8년 후인 1933년 남자연은 또다시 거사를 구해야 한다. 만주국 수립 1주년 행사 때 만주의 일제 최고 실세 무토노부요시를 사살하기로 한 것이다. 일제의 심장에 총을 겨눈 여인 남자연. 당시 주만주국 일본 전권대사였던 무토노부요시는 악랄하게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거사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전에 이제 길링가 4호에서 할머니가 무기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길링가 4호가 아마도 지금 서 있는 길림성 당 중앙위원회 이 자리 이 뒤쪽이 아마도 길링가 4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933년 2월 27일 오후 하얼빈의 한 거리. 급박하게 뛰는 발소리 뒤로 일제 경찰의 맹렬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는 일경. 마침내 총을 겨누며 에워싼 일제 경찰에 의해 거지 행색의 한 사람이 붙잡혔다. 만주의 여성 항일투사 남자연. 무토대사 암살에 사용할 권총과 폭탄을 받으러 갔던 그녀는 내부 밀고로 인해 체포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난 거사. 그러나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여자 비장, 여 비장, 비는 나를 빗자예요.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이런 장군이다, 여자 장군이다. 이런 여비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걸 보면 남자연 선생이 얼마나 투쟁력이 있고 의지가 강하였는가 이런 거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죠. 6개월 동안 혹독한 고문을 받은 남자현. 일제가 주는 밥은 먹지 않겠다며 단식 투쟁을 벌인 그녀는 사경을 헤매는 지경이 돼서야 석방된다. 옥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기계로 항일 의지를 불태웠던 남자현.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감옥에서 나온 그녀는 어디로 향했을까? 남자연의 아들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그녀가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진 곳은 하얼빈의 한 여관. 8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녀의 마지막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这个位置是不是以前那个朝鲜族的那个商店和旅馆？旅馆呢，就是旅馆。现在还没拆的这个地方吗？没有，那没拆，你们还在吗？还在吗？你们现在旧房还有吗？ 옛 주소를 물어물어 힘겹게 찾아간 길. 처음 지은 건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고단한 망명객의 신분이었지만 남자연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신념을 끝내 굽히지 않았다. 이거 방제에서 좀 왔다 왔어. 도둑다 그거지 아침아 도둑다. 여관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며 지금은 모든 방이 개인의 살림집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곳. 남자애는 하나뿐인 아들과 손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관방 한쪽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이곳은 스자. 아, 이곳 스자. 저기요. 스자. 스자. 就是 바자. 是 都是结果是都一样吧? 结果 基本上都一样的. 아, 一样的. 而且 这个 差不多少. 어, 是吗? 이렇게 어렵게 찾아와서 보니까 정말 한 두 사람 이렇게 누우면 되는 그런 작은 조시 요관에서 할머니가 그 오랜 동안의 고문을 당하시고 단식 투쟁 후에 오셔서 여기서 마지막 임종을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감격이. 쉰이 가까운 나이에 무장 항일 투쟁에 뛰어든 여걸 남자연이 남긴 유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대변하고 있다. 너의 생전에 독립을 보지 못한다면 너의 자손에게 똑같은 유언을 하여 내가 남긴 돈을 독립 축하금으로 바치도록 하라. 남자연 선생은 다른 그 여성 독립운동가에 비해서 봤을 때 그 시대에 무장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점, 그거는 정말 혁명 사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이라고 하는 여장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